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기획관리지역입니다. 바로 앞에 보고 계시는 이길 우측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지역은 기획관리지역으로서 238평이 되겠습니다. 바로 우측에 쭉 보이는 내용이 바로 내린천 계곡입니다. 내린천 강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끊이지 않고 흐르는 내린천 강인데요. 바로 접해 있는 그러한 부동산입니다. 자, 도로망 보겠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기획관리지역이고요. 상수도 전기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는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평수는 238평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요, 곰배령, 설악산, 아침가리 등 판례온천 등 25분 파수만을 거니는 그런 부분이고요. 산세가 아주 좋습니다. 2차선 도로와 접해 있는 기획관리지역, 그리고 총면적은 238평이 되겠습니다. 빨갛게 표시되는 타운홀 표시되는 이 부분이 바로 오늘 부동산의 주인공입니다. 토지 모양 좋습니다. 그리고 면적도 238평, 아주 적합하고요. 바로 우측에는 1년 4계절 멋진 풍광의 내린천강이 접해 있는 부동산입니다. 이 도로는 곰배령, 설악산, 아침가리, 필레온천 등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단독, 다중, 다가구, 15세대 가능하고요. 제1종, 2종 건생 가능합니다. 계획관리지역이니까요. 뭘 해도 상관이 없죠. 펜션도 좋고요. 여러 가지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양호한 교통망을 가진 부동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상공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뻥 뚫린 2차선 도로, 곰배령, 설악산, 아침가리, 필레온천 등 25분에서 30분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서울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빨갛게 표시되는 타원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 화살표 있는 부분이 오늘 부동산의 주인공이고요. 좌측에는 바로 1년 4계절 끊이지 않고 흐르는 내린천강과 접해 있습니다. 기획관리지역 권표율 40%, 용적률 100% 되겠습니다. 자, 내린천 아시까지는 승용차로 3분 거리, 그리고 내린천 아시까지는 3분 거리고요. 그 다음에 현리터미널까지는 5분 거리, 서울까지는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현재는 과수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아주 뻥 뚫린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요. 우측에는 내린천강과 접해 있고, 그리고 서울까지도 1시간 플러스 마이너스 걸리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그러한 2차선 도로 옆에 기획관리지역입니다. 토지 모양도 좋습니다. 자, 총 면적은 238평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내린천만 하더라도 뭐 전국에서 인제 이쪽만 하더라도 아주 청정 지역이고요. 전기 상수도 들어왔고 토지 모양 좋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들어와 있고요. 우측에 내린천광 접해 있고 아주 풍광 좋습니다. 그리고 곰배령, 설악산, 아침가리, 필레온천 등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가장 개발의 향기도 잘 나죠? 예, 좋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위치한 2차선 도로가 접해 있는 계획관리 지역 정면적 238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적합한 그런 면적이고요. 가격도 적정합니다. 자, 뻥 뚫린 2차선 도로가 접해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